괴팅겐첼 교수 사건. 1837년 독일 괴팅겐 대학의 7명의 교수가 헌법 개혁에 반대하다 파면당한 사건. 1837년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였으며, 이에 따라 영국과의 동군 연합의 종지부를 찍게 된 하노버에서는 에른스트 아우구스트가 새로이 왕위에 올라 7월 혁명의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자유주의적 헌법을 폐지하고 옛 헌법을 부활시키려고 하였다. 이러한 왕의 횡포에 대해 1833년의 자유주의 헌법 제정 때 큰 역할을 했던 F. 다르만을 비롯하여 제게르비누스, 그림 형제 등 괴팅겐 대학의 7명의 교수가 강력히 반대했으며 왕은 즉각 이들 교수를 파면하였다.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반항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을 위한 구원자금이 각지에서 모금되었다. 독일 연방의 다른 여러 정부 중에서도 이들 교수를 지지하는 정부가 많았으며 7명은 다른 대학에 초빙되었다. 이 사건이 독일 자유주의의 전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. 낭독, 글 읽어주는 고지혜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